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진 오일 자가 교환을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자가 교환을 하시려는군요. 이전에 교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해보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작업이니까요. 먼저 필요한 도구와 부품을 준비해야 해요.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오일 걸러내는 그릇, 그리고 오일 걸러내는 장갑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을 주차시키고 엔진룸 커버를 엽니다. 그리고 차량 아래에서 엔진 오일 플러그와 오일 필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엔진 오일 통을 놓고 플러그를 빼면 오일이 그릇으로 쏟아지니 주의하세요. 오일이 모두 쏟아지면 플러그를 다시 조이고 오일 필터도 교체해주세요. 오일 필터는 어디에 있죠? 보통 엔진 주변에 있으니 차량 매뉴얼을 확인해보세요. 필터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그릇을 놓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어떻게 채우죠? 엔진 오일 통을 들어 차량 엔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 통의 용량과 차량 엔진에 들어가는 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매뉴얼을 확인해보세요. 이제 끝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일 측정기를 사용하여 오일의 양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차량이 일정한 땅에 선 상태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엔진 오일 누출이나 오일 압력 등을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